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4학년 여러분. Lesson 3. I'm happy.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책, 공책, 필기도구 모두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날짜를 쓰고 학습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과제, Step 3, 동영상 두 번 보기. 이제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두 번 잘 보고 있겠죠? 다 본 친구들은 다음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공책을 모두 펴주세요. 오늘의 날짜, May 25th. 25를 영어로 25라고 하는데요. 25번째는 25th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 Monday. 그래서 May 25th, Monday입니다. 학습 활동은요, 두 가지를 할 텐데 영어책 34에서 35쪽을 우리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잘 푼 친구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학습 활동 두 번째로 바른 순서로 배열하기 활동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제목을 적고 그리고 몇 개의 게임을 하게 될지 몇 개의 게임을 하게 될까요? 모두 6개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문장 쓰는 칸에 이렇게 번호를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쓰기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트를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영어책 34쪽 윗부분 Speak and Read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한 후 문장을 읽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화가 난 표정에 두더지는 I'm angry 라고 하고 있고 피곤한 표정에 두더지는 I am tired 피곤하다 라는 말이죠. 무언가를 마시고 싶은 두더지는 I am thirsty 나는 목이 말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더지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I am happy 라고 하겠죠? 나는 행복해. 모두 잘 풀었나요? 다음 문제도 다 같이 풀어볼게요. 34쪽 아랫부분 Read and connect 다 같이 해봅시다.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림과 문장을 지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책에다가 선으로 이어주세요. 자, 같이 답을 알아볼까요? 먼저 I am happy. 행복한 얼굴의 친구는 맞아요. 세 번째 말을 타고 있는 친구네요. 자, 그러면 I am hungry. 나는 배가 고파. 배고픈 친구는 그렇죠. 마지막 말을 타고 있는 친구가 마음속에 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I am thirsty. 나는 목이 말라. 첫 번째 말을 타고 있는 친구가 물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겠고 마지막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I am sad. 슬프겠죠. 난 슬퍼. 자, 이렇게 다 잘 연결했나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제 영어책 35쪽 C 부분 Write and Speak 다 같이 해봅시다. 빈칸에 무언가 들어가야 될 알파벳이 있는데요.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해주세요. 자, 같이 답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구름은 뭐를 생각하고 있죠? 맞아요. 빵을 생각하고 있어요.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래서 hungry, H-U-N-G, 그 다음 무슨 소리가 나죠? R-Y 소리예요. 그래서 R-Y, hungry, hungry가 됩니다. 두 번째 구름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슬프다는 표현, sad, S-A-D, sad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름은요, 뒤에 있는 구름이, 뒤에 있는 바람이 나를 자꾸 귀찮게 해서 내가 너무 피곤해.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tired. 뭐가 들어갈까요? I와 D가 들어가서 tired, 피곤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름은 목이 마른가 봐요. 햇볕이 쨍쨍 내려쬐고 있고 마음속으로 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Thirsty. 자,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I와 T. Thirsty. 목이 말라, 목이 마른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구름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와, 번개까지 치고 있네요. 뭘까요? Angry. 뭐죠? A-N-G. Angry. 화가 난 이런 뜻이죠. 마지막 구름은 방실방실 여러분처럼 웃고 있어요. 뭘까요? Happy. Happy. A와 Y가 들어가겠습니다. Happy. 모두 잘 적었겠죠? 좀 전에 설명했듯이 오늘의 세 번째 과제는 바른 순서로 배열하기입니다. 단어들이 이렇게 you, how, are 섞여 있어요. 바른 순서로 배열하면 물음표가 들어있는 묻는 말이 됩니다. 답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답을 다 같이 알아볼까요? The answer is How are you? 자, 이것은 문장이죠. How are you? 너의 기분은 어떠니? 잘 지내니? 이런 말이에요. 문장을 쓸 때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Are happy you? The answer is Are you happy? Number 2. Hungry. You are. The answer is Are you hungry? Number 3. Am. Yes. I. The answer is Yes, I am. Number 4. Thirsty. Are you? The answer is Are you thirsty? Number 5. You angry are. The answer is Are you angry? Number 6. Tired. I'm. The answer is I'm tired. 자, 여섯 개의 문장 모두 잘 적었나요? 적으면서 뜻도 꼭 생각해 보세요. 문장을 잘 외워서 나의 생각과 기분을 잘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